오케이. 주간 정기 회의. 하나, 둘, 셋. 보자. 어, 먼저 하실래요?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니, 밥은 아직 안 왔는데. 제가 타키님이랑 6시 45분부터 얘기해가지고 약간 지금 기진맥진합니다. 2시간 15분 달렸습니다. 같이. 준비 상황이네. 맞아, 준비 상황이네. 중모 상황. 타이키님도 식사 안 하신 거 아닌가? 말 나온 김에 타이키님이랑 어떻게 얘기했는지도 주제 1번으로 얘기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먼저 하죠. 나 땀을 뻗습니다. 상상밖에 없는 것 같아. 산더머리 아니야. 아, 요즘 생활 패턴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 되기 전에 눕습니다. 약간의 단점이 생겼는데 저녁을 한 10시쯤에 먹고 나면 구역식이 나옵니다. 어? 왜 그러지? 아마 아침형 인간 알레르기가 아닐지. 역류성 식도염인가? 역류성 식도염이라기에는 염증 같은 느낌은 없고 그냥 속이 안 좋아요. 역류성 식도염이 그래요? 어... 염증이 위 안에 들어있어서 못 느끼는 건데. 아니지, 엄연하게는 역류성 식도염은 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염이 중요하긴 하지만 역류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역류가 포인트지. 아니 그냥 갑자기 구육질 얘기 들으니까 비슷한 증상이 있어서. 근데 밥 먹고 누우세요? 아니요. 그러면은 생길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거 아니면? 스트레스? 제가 요즘 그럽니다. 그래서 갤포스를 입에 달고 삽니다. 갤포스를 먹으면 또 스트레스가 쌓일 것 같은데. 왜요? 때문에? 꼭 갤포스 먹기도 역겨운데. 어? 그래요? 먹고 나도 한 효과가 지속되는 동안 똑같이 역겨운. 개비스콘은요? 개비스콘 둘이 맛이 비슷한가? 나는 맛있는데? 변태. 아 진짜 맛있지 않아요? 아니 이 향을 추가했잖아. 맛있는 향을. 사카린도 넣고 페퍼민트 향이래. 어 잠깐만요. 강아지가 밥 없대. 밥 줘야지 또. 그래. 나도 먹고 가야겠어. 맞습니다. 자 이제 내 카드를 꺼낼 차례인가? 우울증 약을 먹어도 우울함은 약간 있어서 오늘 병원에 갔더니 좀
이상이랍니다. 오히려 지금 다 나으면 조울증이라고 합니다. 매우 정상적이고 약도 적기 때문에. 아하,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자 특 그냥 다 감사. 왜? 그렇게 배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냥 모든 게 감사. 신자는 아니지만 기독교 신자였던 사람. 아무튼 그런 가르침을 가르칩니다. 뭐 매사에 감사해라. 아무튼 그래 감사합니다. 요즘 어제 산책하면서 달리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찌뿌둥하기도 하고 우울하니까 운동이 안 해서 그런가 싶어서 운동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막상 달리니까 기분도 좋고 잘 달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달리기를 산책할 때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의사선생님도 실제로 우울증에 큰 도움이 된다 합니다. 다음 당신 차례입니다. 나 피아노 배워보려고. 생각.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집에. 건반이 있었어. 근데 천으로 천 뭐라 그러지? 이 덮어두는 보 천으로 가려놔서 가려놓고 그 위에 액자 올려놔서 모를만 하겠다. 절대 집에 피아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누구 거래요? 누나 거 아닐까요? 피보님 누나가 있어요? 네. 위로 두 명이나 있어요? 놀랍게도 제가 막내입니다. 나도. 대박이다. 그렇구나. 어떻게 알게 됐냐? 얼마 전에 이 새로 고친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단소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떴다 떴다 비행기를 못 아파서 어머니 앞에서 재롱통 부를 뻔이 시끄럽다고 여기 가서 피아노나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어떻게 몰랐는지 항상 눈에 들어오는 위치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근데 몰랐던 거야? 가려져 있어서? 단 한 번도 피아노라고 생각한 적 없는 듯.
아무튼 야 스토리 된다 가져올 생각입니다. 복각할 거예요? 네. 진짜 잘 칠 거면은 한 번에 배우는 거 좋긴 한데 왜냐면은 이게 약간 잔소도 그렇겠지만 자세를 좀 타거든요. 손가락 자세. 그래서 초반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습관 잘못되면은 안 된다고. 그래서 저도 습관이 잘 잘못 들었는데 피아노 다닐 때 그거 잘 잡아주는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은 좋긴 한데 그 문제점 존나 재미없음. 나 빨리 진도나고 싶은데 자꾸 자세 노잼. 하지만 나중에 쓰야. 내 뭐 전공할 수 있다니까. 나는 내 조대로 아 다시 대로. 아 음경이라시죠. 음경대로. 왜냐면은 하고 보여야 할 거 있어. 그런 논란이 있던데요. 그 음경을 낮잡게 부르는 말이래요, 그게. 겸손하네. 겸손하게 살아야지. 어이가 없다. 곱돌이탕 먹어야지 맛있겠다. 할 게 또 뭐 있지? 아 자전거. 슈레딩거의 자전거 바퀴. 왜 슈레딩거임? 분명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 바람이 부족함. 자전거를 내리고 내려서 확인해 봤는데 부족함. 집에 와서 아 근데 웃긴 게 분명 타기 전에 충분히 바람을 넣었거든요. 그 압력도 확인했어요. 이상하네. 이거 타이어 튜브 펑크는 거다. 집 가서 갈아야겠다. 집 와서 그 타이어 빼고 아 타이어 바퀴를 빼고 가려고 하는데 어? 바퀴 겁나 통통한 바람이 안 부족함. 어? 그래서 다시 힘. 어, 예. 이교차가 한 40도 나나 보네. 말이 안 돼. 네. 그래서 아 지금은 아니다 해서 다음에 가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에 진짜 펑크가 레알 펑크 나면은 그냥 가야겠다. 어디 일본 이주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횡단, 아 횡단. 했죠. 그때 그 자전거예요? 아니요, 그 자전거는 아버지가 쓰고 계시고 이거는 옛날에 샀던 녀석. 일본 자전거 여행할 때 샀던 자전거는 아빠 그리고 그 전에 회사 다닐 때 샀던 자전거는 누나가 줬는데 누나 한탕 가져온 아빠 거. 아빠는 쓰기 때문에 안 그래요. 아빠가 잘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잘 타시는데 또 안 그래도 부르자인데 더 부르자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비싼 거는 아빠 거가 더 비싸긴 함. 그래도 둘 다 100만 원 안 남아. 로드바이크예요? 로바요? 아빠가 쓰고 있는 거는 안 좋고요. 그건 약간 하이브리드에 가깝고 누나 거는 로드에 가깝죠. 맞아요. 좁아요. 여러 미니벨로인데 약간 로드 같이 생겨서 미니 스프린터라 불러요. 이런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풀카본 쓰는 거고.
확실히 좋더라 자전거. 기분 전환 잘 되고. 저 오늘 병원 갔다가 오는 길에 자전거 타고 왔는데 아우 날씨 너무 좋고 자주 자전거 좀 타야겠더라고요. 낮에 밤에 달리기 하고 낮에는 자전거 타고. 짱이다. 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케이. 자, 1분만요. 에이펙스 해보세요. 좀 머리랑 플레이랑 괴리가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슬라이딩부터가 안 돼. 허쩍. 작고. 에펙의 컨트롤인가? 나는 컨트롤이라는 모드가 하나 생겼는데 배틀필드 같은 점령전이거든요. 개재밌어요. 진짜 애들이 각 잡고 만들었어. 개잘 만들었어. 정규 모드인가? 아닌 것 같아요. 2주일 동안만 진행한대. 그리고 개잘 만들어 와가지고 원래 있던 건가? 성우 노노 다 되어 있던데? 중간에 태어나는 거 있고 점령하면 거기서 또 태어나고. 되게 재미난 시스템이 에이펙스가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잖아요. 파밍하면서. 근데 거기에 파밍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파란 색깔 등급으로 준 다음에 내가 오래 살아남고 또 점령에 도움을 주거나 적을 죽이거나 하면 점수가 올라요. 그래서 그 점수가 어느 정도 차면은 파란 색깔이 보라색으로 바뀌고 보라색깔이 막 노란색 바뀌래요. 더 좋아져요. 총이.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게. 근데 또 어차피 FPS라서 또 잘 죽고. 이 잘 되어 있어. 흐름이 재밌어. 그것도 그렇게 길지도 않아. 게임이 적당히 길이가. 제 생각에 역시 지금 시대의 최고의 배틀로얄은 혹은 이 FPS 게임은 에이펙스 아닌가. 그 팀이 워낙 잘했던 팀이니까. 모던 워페어 만들었던 팀이잖아요. 타이탄폴이랑. 자, 다 먹었고 진행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남태는 타키키님에게 더 많은 시간을 게임 개발에 써주기를 요청했다. 그래서 직원이 될 것을 요청했다. 이건 거죠. 타키님은 고민 중. 물론 타키님이 저에게 질문을 가져왔고 오늘 그것에 대한 내용을 답변했다. 그리고 그 질문 내용들은 제가 여기 써 이건데 화면 공유되고 있죠 지금? 네. 잠깐 보여드리면은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거는 회사 규칙 엑셀 파일 읽는 거 그거에 맞으면은 정규직인 거고 아니면은 비정규직인 거고 급여 같은 거는 뭐 타키님이 충분히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깎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네, 타키님도 그렇게 막 많은 돈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라서 문제 없고. 업무 형태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일반적인 비주얼 노벨 아니잖아요. 근데 타키님은 일반적인 비주얼 노벨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많이 플레이했고 10년 넘게. 그래가지고 아마 약간 거부감이라 해야 될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에 대한 느낌? 그렇다고 제가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게임을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독자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퀀스가.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걱정? 게임 잘 되기를 원하시니까 같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고, 첫 번째로는 남주인공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근데 보통 비주얼 노벨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어요. 남주인공이 나오게 되고 카메라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은 그렸고도 많아질 거고,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했더니, 저는 비주얼 노벨이 싫고 저는 드라마를 원한다. 그래서 남주인공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짧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스토리 연출은 지금 영주차가 제가 쓸레기에 써놨지만 너무 초석초석거려요. 줌 했다가 줌 풀었다가 이러는데, 이거는 내가 저 처음 하는 거라 약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어젠가 1주 1일차 퇴근 거를 콘티를 뽑는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영주차 거 보니까 굉장히 촐싹거리더라고. 제가 이번에 한거 보면은 카메라 안 움직여요. 고정이에요, 그냥 거의. 근데 타키키님이랑은 지금 그 촐싹거리는 걸 작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크다. 줌업 중인 인물교차 어색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타키키님의 걱정은 뭐냐면은, 애니메이션 상관없어. 영화면 상관없고 3D면 상관없어. 근데 우리는 표정도 안 바뀌잖아요. 포즈도 잘 안 바뀌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이상해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뭘 참고했는지, 뭐 조조소의 약간 짧은 그 대화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얘를 보여드렸을 때는 괜찮다였어요. 1주차, 1일차 퇴근 콘티, 이건 괜찮다. 그러니까 즉 영주차 아침 시퀀스가 문제였던 거지, 형식 자체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는 있다. 근데 탈키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 중은 그 아이디어가 하나 계신데, 그 만화처럼 아예 컷을 다 해볼까? 지금 탈키님이 그리시는 만화처럼 매 샷들을 다 그린, 만화처럼 그린 다음에 돌리는 거죠. 그것도 고민하고 계셔요. 네, 그런 거는 이 계약을 어떻게 할 건지, 진짜 하실 건지, 지금 당연히 진짜 그만두시고 하실 건지, 그 다음에만 결정되겠지 않을까. 아마 뒤쪽은, 타키님이 오시면은, 오시면 연출의 많은 부분을 타키님이 하시지도 싶기도 하고요. 아마 제가 약간 좀 뺄 수도 있고, 그냥 타키님이 잘 하시기도 하고, 만화를 일단 그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다 그거니까, 연출이니까. 의상 관련된 질문 하셨어요. 의상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아이돌 게임인데 유튜브에서도 막 옷 갈아입고 이런 거 있지 않냐.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냥, 근데 이거는 별로라서 생각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잘 몰라서. 일반 사람들이 게임 무슨 언어로 만드는지 이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그냥 신경 안 쓴 거예요, 디자인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는 일단은 없다. 갈아입히는 거 없다. 유튜브도 브이로그라 없다. 심지어 지금은 유튜브 빠졌으니까 또 없고. 제 개인적인 감상은, 야, 이 질문 들었을 때 딱 우리가 의상을 늘릴 수 있어? 이런 반응이에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되죠. 역량이 있으면 늘리고 없으면 애매한 느낌? 나이스 to have. 나이스 to have라는 느낌이다. 얘기가 됐고, 연봉이라든가 급여 200에서 250 정도 받으면 내가 딴 생각 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 평가는 싸다. 타이키는 정도의 실력의 디자이너? 250만원? 땡큐. 업무 같은 거 다 비슷해요, 우리랑. 예를 들어 뭐 일을 언제 하든 얼마나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근데 질문하셨어요. 그래도 마음속에 그거 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전형적인 기준이 있지 않냐 해서 있긴 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원하냐 그랬더니 그거는 나랑 근데 그걸 나 혼자 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일은 그 사람이 할 건데 저 심지어 전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뭐 프로그램은 모르겠는데 그러면 실제로 얼마 할 수 있는지 내가 모르잖아. 이제 그 대화를 해서 아 저는 얼마 그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대충 그걸 기준 삼아서 하는 건데 이런 결과에 대한 기준 말고 뭐 시간에 대한 거는 저는 솔직히 하루에 4시간 일하는 거 되게 빡세게 생각해요. 제가 그거 못하고 있기도 하고 근데 지금 8시간 일하는 회사 계셨으니까 제가 4시간 정도 일하면 될 것 같다 했는데 자기는 너무 땡큐래요. 자기는 자기도 솔직히 일해봤자 4시간에서 6시간밖에 일 못할 것 같은데 회사에서 그렇게 생각해주면은 너무 땡큐다 라고 하셔가지고 오케이 그렇게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저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야, 딴 사람들은 8시간 일해서 이렇게 받는데 아니요? 8시간 다 일한다고 생각하냐고 어차피 타키님이 남은 시간 동안 노시는 게 아니라 4시간에서 6시간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학원 다니고 싶으셔가지고 딴 거 공부하고 싶으시고 그러니까 전공자가 아니시니까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좀 크시긴 한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약간 디자인 관련된 수업을 좀 듣고 싶다던가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주어지면 못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땡큐죠. 회사에서 돈 줘서 하는 건데 본인이 하겠다면 땡큐죠.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진행했고요. 결론은 테키님이 가족과 회의하러 갔고 결과가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수 있다. 9월 전까지는 확실하게 들이주시기로 했고 테키님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작업을 멈출 것이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면 지금 작업한 거를 다 날려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 할 일인 것 같다 상황이고요. 네, 뭐 항상 실망은 왜 합니까? 실망은 왜 한다 생각합니까? 기대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남세의 기대는 아마 오실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기대만하는 건데 본인은 원하시는데 약간 가족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시니까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 걸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는 거 사실 가족도 원하지 않고 그 직장에 비해서 우리 회사는 좀 작은 회사고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모르니까 걱정하실 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강하게 원하시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있습니까? 좋네요. 제가 맞아 정신과 딱 가서 선생님이랑 얘기하는데 정신과 딱 들어가기가 무섭더라고요. 왜 두려웠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제 정신 상태를 전부 다 얘기해 주지 못할 것 같아서 스님한테 근데 일부만 얘기할 텐데 그 일부만 스님 보실까봐 걱정된다 했는데 그러실 필요는 없다 하더라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면 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알아가는 것도 좋은 거니까 그냥 얘기하면 된다 이런 건데 내가 뭔 얘기하려다가 이 얘기인 거지? 되게 중요한 얘기하려는데 시발 진짜 중요한 얘기하려고 했는데 알아가려고 오실 것 같다 한다면 되게 오실 것 같다 하는 얘기 왜 한 거지?
아 뭔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려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정신과에서 얘기하면서 제가 무심결에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제가 노력하고 있다, 우울증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이러는데 업무 스트레스 많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뭐 하는 일도 약간 좀 내려놓으려고 한다. 아예 그만두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고용해보려고 한다 이런 건데 이렇게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게 제가 마음속 생각하고 있는 제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키님 오시면 아마 제가 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라도 많은 부분을 놓을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타키님한테 너무 많은 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약간 근데 저는 뭐 너무나 맡기고 싶고 잘하시니까 본인이 조금 힘들어하시면은 제가 못 놓을지도 조금씩 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난 재밌어 근데 재미는 있는데 프로그램만큼 재밌진 않을까? 그리고 머리 깨지니까 프로그램 답이 있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자, 들어봅시다. 화면 공유해 줄래? 타키님이 저 되게 좋대요. 같이 일하고 싶대요. 마인드가 성공할 사람들의 마인드래요. 칭찬받았어요. 맞아. 좋았어. 관상이 딱 성공할 관상이야. 관상이래. 봅시다. 뭔가 오늘 그게 안된것 같은데요? 세팅이? FPS 이런 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그 모드가 아닌 것 그러네. 같아. 프레임에 낮추. 30프레임에서 15프레임으로 떨어졌어. 근데 이게 해상도는 그대로인가? 해상도도 증가되는 거 아니었어요? 5프레임이라네요. 대신 비트레이트 확 올리나 보다. 아니네, 야, 1080이다. 아닌가? 축처라고 나오는데, 축처? 솔스잖아, 솔스. 소스면 1440.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화질이 좋구나. 굿, 갑시다. 어떤 기능이 있었나 볼까요? 이게 저 이거 예시죠? 일단 그거 문서 못 봤어요. 문서 못 이게 봤고,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할수 있는 모든 패턴을 생각한 거였어요. 모든 경우의 수. 다른 말로 하면은 저거에 대한 테스트 코드를 만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일단 지금 커밋 올라가 있는 거에 대해서 태그에 한번 짜봤습니다. 파이 위치는 그 프로젝트 루트 디렉토리 카고 이 토멜 있는 그곳에 닷 같이. 남녀아이 번들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git이랑 똑같이 한 행에 하나씩 배치가 됩니다. 한 행에 한 파일씩. 여기서 보면 git이랑 다르게 그 데스티네이션 패스가 있는데 이게 번들 옮기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로케일이란 파일이 있다고 칩시다. 로케일. 아, 저 근데 이해는 돼요. 왜 필요한지는 이해가 돼요? 이해되죠?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갖고 오고 이쪽에서 갖고 왔는데
두 개가 이제 다른 폴더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 그렇죠. 뻔하지. 그런 경우가 있죠. 많을 것 같아요. 당장에 일렉트론만 봐도 이름이 겹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있죠, 있죠. 무조건 있죠. 그래서 필요하고. 근데 사실 지금 스펙은 네. 제가 다 이해해요. 코드 이미 다 봤어. 그리고. 그렇네. 그래서 설명 안 해줘도 될 듯? 지금의 코드는 이렇고 여기 보면은 이거 맞죠? 왜 이렇게 나오지? 그거 메모장에 넣고 하시거나 그래야 돼. 이게 HTML을 그대로 복사하더라고. 지금은 1번, 2번만 구현되어 있고 3, 4번은 아직 없어요. 근데 필요성은 느끼시나요? 3, 4번? 언제 필요할까? 예를 들면은 아 이게 적합한 예시인지 모르겠는데 예시 그 macOS 같은 경우 맥에 맥에 시스템 파일 하나인데 DS 스토어라는 게 있어요. 아세요? DS 아니요 처음 들어봤어요. 맥 써본 적 없죠? 네. 그래서 그래. DS 스토어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세요. DS 스토어. 나도 이거 뭔지 몰라 근데 정확하게. 이게 가끔 떠서 아 그러네 폴더에 접근할 때 자동 생겨요 이게. 그래서 보통 git ignore 이거 다 넣어요. 아 항상. 근데 맥에서 하면 항상 이런다. 이런 것도 있고. 그럼 얘는 제외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제외를 해야 되는 케이스인 거고. 제외. 오케이. 4번 확인. 저거 말고도 자 저런 식으로 뭐 시스템 파일이라든지 노드 모듈처럼 뭔가 외부에서 갖고 왔는데 이미 다 필요 없는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필요할 것 같고 3번은 뭐라고 해야 되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무슨 디렉토리 하나 있는데 이 디렉토리 안에 들어있는 PNG 파일만 넣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왜 있을까? 있을 수 있죠. 약간 컴파일 같은 거 하면서 점 템프 이런 파일 생기는 그런 건가? 아니요. 예를 들면은 점 물론 아 이게 좋은 경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타키킹님이 올리신 그림들 보면은 제 PSD 파일 올려달라 해서 PSD 파일이랑 PNG 파일 같이 올려주기거든요. 아 근데 게임에는 사실 PNG만 들어가야 되잖아요. PSD는 우리가 작업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 패턴 그렇네요. 제가 한 가지 걱정하는 거는 git ignore야 그냥 ignore 하면 되니까 4K인데 얘는 패스가 있어야 아 데스트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알지?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예를 3번의 경우 봅시다. 파일들 여러 개가 있으니까 왜 문제가 되지? 아! 이거 알고 계세요? 데스티니션 패스는 항상 디렉토리예요? 디렉토리요. 네. 그렇게 정했어요. 아하! 그러면 문제가 그러면은 리커시브하게 들어간다 하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데스트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쭉쭉쭉쭉쭉쭉. 데스트? 예를 들어서. 아, 네, 그렇죠. 그냥 통째로 R 옵션 붙여서 복사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R. R. R.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괜찮은 것 같고, 4번. 4번은 그냥 뭐 되면... 레그렉스 돌려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레그렉스로 4번이 하면... 따로 필요할까요? 3번이 있으면 필요 없지 않을까? 아니요, 3번이 있어도 4번은 따로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되게 애매하다. 왜냐면은 4번을 할 거면 4번 스펙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파일 읽을 때 4번을 먼저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이 돌아야 될 것 같은데. 뭐 두 번 붙이면 되죠.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4번은 확실히 필요하다. 가능하면 이번 PR에 올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크기를 좀 줄이고 싶고. 3번은 어느 정도까지 할까요? 제가 생각한 두 개의 경우가 킵 이그노에 의하면은 별별이 있고 별이 있대요. 네, 별별하고 별 중에서 별만 하고 싶어요. 별별 필요할까요 이게? 별별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별별이 2번에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거죠. 별별 슬래시 별은 솔직히 에바고. 제가 잠깐 쓸게요. 새 별별의 별점 PNG 이런 게 필요하겠죠? PNG 이러면 이 패스 아래 들어있는 리커시브하게 들어간 것 중에 PNG 파일만 복사잖아요.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별도 지원합니다. 별별까지만 별이랑. 어? 아, 좀 뭐라 그러지? 이거는 지원 안 할 거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 별별이랑 별만 두 개만. 아, 그러니까 두 개의 경우만. 딴 거 뭐 이상한 거 안 맞는다고요. 패턴을 떼고 딴 거 안 맞는다고. 레그렉스 이런 거 없어. 노노노노. 4번 하려면 어차피 레그렉스 쓸 것 같은데. 저 별별이 레그렉스로 안 될걸요? 저 별별을 파싱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맞네, 파싱해야 되구나. 재미난 거 하시겠다. 레그렉스야 뭐 이제 툴 많으니까. 아니 별별은 툴 없지. 별별 될 것 같은? 되긴 하죠. 사실 그냥 별별을 먼저 찾은 다음에 앞에 거랑 뒤에 거 쪼개면 되잖아요. 그냥 어떤 파일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앞에 거 맞냐 안 맞냐 보면 되는 거니까. 그냥 뒤에 맞냐 안 맞냐 보면 되는 거. 쉽죠? 할 수 있어. 뭐 하면 기세 코드를 보면 되고. 뭐지? 뭐 얘가 없었더라? 이거. 이거는 왜 안 하려고요? 아, 이것도 한다고. 이것도. 이거 두 개만. 한다? 이거 두 개만 이렇게. 별별과 별만. 어, 말고 또 있나? 패턴이? 없죠. 별 말고 패턴이 있구나. 오케이. 아, 뭐 레그렉스 보면 뭐 플러스라든지 무릎도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자. 아, 노노노노노. 아, 오케이. 아유. 감사합니다. 압도적 감사. 생각해보면 길 이그노에도 그렇게 안 쓴다. 4번은 뭐였더라? 이그노 이거 아 이 길 이거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아 길 이그노에서는 느낌표 기네요. 아닌가? 뭐 편하신 걸로 느낌표 합시다. 편한 거 길 이그노를 따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겠죠 사람들이. 배우기가 더 편하겠죠. 근데 이건 데스트가 없어야 돼요. 있어도 무시하면 되죠. 이참에 이거 파싱하는
그걸 만들어 보시던가요? 제 예전에 뭐 언어 만들고 이런 거 했잖아요. 아, 그 파서 만들어주는 친구. 왜 그런 거라든지 뭐 토큰 단위로 자르고 그거 뭐라 부르지? 토큰 자르고 렉서 있고 파서 여기 있다. 렉서 토큰 파싱. 렉서 토큰 파싱. 이게 뭐냐면은 토큰을 먼저 잘라요. 토큰나이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휘를 분석해요. 예를 들면은 뭔 말이냐면은 이걸로 볼게요. 이거를 일단은 어떻게 자르냐면은 토큰나이징을 해볼게. 얘를 이거 이렇게 토큰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토큰 기준은 뭐냐면은 이거냐 그리고 알파벳이냐 그리고 이거냐 아 이거 먼저 이거 두 개냐 이거 하나냐 여기다 점도 포함해서 이걸 기준으로 일단 토큰을 잘라. 그 다음에 하나하나에 어휘를 넣어요. 이거는 디렉토리 슬래시 그리고 뭐 디렉토리 엔트리 할게요. 엔트리 디렉토리 슬래시 네, 별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러면 이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로직을 돌리는 거죠. 렉싱 한 다음에 이걸로 하는 거 아 말로 하기 되게 어렵다.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면은 나만의 남유아이 번들 언어를 만드는 거죠. 이게 좀 언어거든요, 결국. 만들기 쉬워요, 근데 생각보다. 잠깐만요, 아직 올라와 있나? 제가 펍지 다닐 때 깃허브에다가 올린 게 하나 있는데 오픈소스로다가 보자. 있겠지. 레이블 아, 찾았다. 레이블 셀렉터. 누가 스타했어? 어떤 놈이야? 감사합니다. 남세원의 마지막 역작. 토큰아이저. 파서. 신텍스. 이런 거 있는데, 이거 제가 아마 C샵에 언어를 컴파일러? 로슬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로슬린을 좀 따라한 건데, 이거 제가 막 창조한 거 아니고 어디 누가 만드는 거 따라하거나 아니면 문서 따라하거나 이런 거예요. 토큰을 정의를 해놓고 어떤 문자가 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토큰을 다 잘라. 토큰을 열심히 만들어. 근데 이게 뭐냐면은 레이블이라 해가지고 쿠버네티스에서 레이블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도커 그 쓰는 쿠버네티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값 박아놓으면은 도커들이 이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신들이 이거 갖고 있으면은 제가 예를 들어 릴리즈는 스테이블에다가만 뭘 배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셀렉터를 릴리즈 이퀄을 그걸 넣어요. 이렇게 이거 제 문법이에요. 문법 같지 않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코드 보면은 not equal 있어. not in이 있네. 인도 있고 낫인도 있어.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낫인, 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명령어가 있죠. 우리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별별이 명령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밸류도 있고 이런 걸 토큰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어떻게 돌렸을까 내가? 파싱을 하는 거야. 토큰이 다 나왔잖아요. 토큰 하나 딱 뽑아요. 픽해. 픽해서 얘가 만약에 지금 밸류야. 그러면은 밸류를 쭉 읽어요. 예를 들어 패스가 나왔으면 내가 지금 P를 읽었어요. 근데 A P 읽었으면은 폰오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 왜 이래 자꾸 가만히 좀 있어봐. 그러면 A랑 T랑 H 이름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또 쭉쭉 읽어라. 아니면은 만약에 뭐 슬래시가 났다.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부터 디렉토리야 막 이런 거를 이제 돌리는 거죠 로직을 전체를 딱딱딱딱딱딱 돌아서 끝까지 가면은 읽힌 거고 중간에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우리 마치 그런 거죠 int a 5 하고 세미콜론 안 치면은 여기 에러 뜨잖아요 이게 그건 거예요 얘가 이거 잡는 거예요 이런 녀석이거든요 우리가 쓰는 컴퓨터 언어들이 다 이런 식으로 파싱해서 쓰는 거예요 파싱을 하면 어떤 구조가 나오죠? 트리가 나오나? 네 그걸 뭐라 부르냐면은 신텍스 트리라고 그래요 추상 구문 트리라고 그러네 아 ASD AS? 그냥 신텍스 트리가 아니라 abstract 된 걸로 나와요 이 트리가 나오고 이 트리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이 트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파서가 하는 역할인 거고 이 트리를 가지고 이제 뭔가 돌리는 거는 이제 컴파일러라든지 뭐 응용 프로그램이 알아서 하는 거죠 우리의 지금 요구사항을 보면은 트리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를 거냐면은 이 별을 기준으로 메모장이 아니라 쑥싹 이렇게 보면은 얘를 기준으로 여거 왼쪽 이거 오른쪽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야? 트리잖아 트리 가운데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네 그건 거예요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될 거냐면은 전체 내용이 있으면은 가운데 별별 그 왼쪽에 패스 그리고 이쪽에 png인데 이것도 보면 별점 png잖아 그럼 여기를 또 이제 쪼개야 되는 거죠 별과 png.png 쪼개지겠지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떤 프로그램이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마 앞에서부터 도겠죠 이렇게 그래서 로직을 돌리면 되는 거죠 좀 더 좋은 예제를 드릴까요? 네 그렇다면은 바로 누구냐 러스트가 뭐 러스트 컴파일러가 뭐지? 뭐 쓰지? 러스트 C LLVM LLVM이라는 컴파일러 백엔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는데 create parse tutorial 그 언어를 만들 수 있어요 LLVM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를 만드는 그 튜토리얼이거든요 이거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칼레이도스코프라는 언어가 있고 그거에 대한 렉서에서 실제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짜는 언어래요 피보나치를 이걸 돌아가게 하는 걸 만들고 싶다 인 건데 렉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토큰을 다 열심히 만들어서 토큰을 뽑아내고 읽어서 토큰을 다 열심히 뽑아내고 그럼 끝이야 렉서의 역할 다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트리를 만들어요 트리 보면 뭐 넘버다 변수다 바이너리다 함수 호출이다 호출이면은 누가 호출자고 디스 이런 거죠 누가 호출자고 그리고 거기 아규먼트 뭐가 들어가 이런 정보를 얘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까 렉서가 한 것대로 렉서가 한 그 토큰이 된 거를 파서가 이제 트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열심히 붕짝붕짝붕짝붕짝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LLVM한테 넘기는 거예요 넘길 때 그냥 넘긴 게 아니라 LLVM은 IL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인터 이게 뭐야 그냥 이게 중간 언어라는 뜻일 거거든요 아마 중간 언어 아 이게 표현이다 표현 중간 표현 중간 언어 아무튼 IL 혹은 IR이라고 부르는데 LLVM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줘야 돼요 기계 언어랑 비슷한 아 그 어셈블리어랑 비슷한 건데 내가 하는 트리를 한 노드들을 다 저거를 바꿔줘요 이런 거 add temp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바꿔놔서 LLVM한테 넣어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만드는 거지, 결국. 이게. 만들어지는 거죠. 아까 그 트리 때문에. 코드 다 나와 있어. 그 코드. 튜토리얼 때는. 이거는 이 칼레이더스코프라는 언어를 만드는 과정인 거고, 하시면 되는 것은 얘를 참조해서 원하시는 거 만들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될 걸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많다. 뭘 검색하냐? 넥서. 제 코드 봐도 좋고요. 이거 시작된 거. 나쁘지 않게 잘 만들었고 잘 돌아가 이거. 얘가 결국 뭐 하느냐 얘가. 뭐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되게 간단합니다. 레이블 셀렉터 아까 그 이콜 이거를 넣으면은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아닌데 이 메인이 어딨냐 메인 시작에 메인이 없지 뭐가 그거지 아니 아 이렇게 들어갔나 이게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나 봐요 익스프레션이 그 이거 예. 이 표현이 여러 개가 들어올 수 있나 봐요 들어오면은 익스프레션을 만들어주고 익스프레션이 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요 제이슨 넘겨주면은 이거 트루다 아니다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우리랑 비슷하죠 어떻게 비슷하냐? 어차피 레이블 셀렉터는 다 들어오면 아니지 익스프레션으로 바꿔주고 레이블에 대해 테스트를 해준다잖아요 우리는 뭐냐? UI 모두 번들을 이 들어오면 어떤 익스프레션을 할게요 으로 바꿔주고 파일 패스에 대해 테스트 리턴 값 불리한을 해준다 이건 거죠 이런 느낌 모르겠네 이 구조가 꼭 이렇게 될 필요 없고 아무튼 이거는 근데 되게 그 대학교 다니시면 계속 아마 하실 거예요 한번 한 학기를 배울 거예요 이거를 저처럼 중간에 그만두는 거 아니면 무슨 과목에서 배우려나 언어학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 언어론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럼 봐봐요. 문법과 파싱 나오잖아요. 이 렉서잖아요. 렉서랑 파싱. 그럼 아까 얘기한 AST 이런 거 나오고요. AST거든요. 트리. 파스트리. 아까 봤던 AST 있잖아요. 다들 배운다. 근데 나는 안 배웠다. 남세훈은 안 배웠는데? 안 배워도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 찾고도 충분할 수 있다. 어렵지 않다. 물론 남세훈이 네. 네. 넥서. 생전 처음 듣는 단어. 저도 이것 때문에 처음 들었어요. 렉시컬 아날리시스. 네? 줄임말일 거야 맞아 뭐 그런 거에 줄임말일 거. 엔지니어라면 한 번쯤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를 잘하면은 뭘 할 수 있냐? 나만의 언어, 나만의 파일 타입 이런 거 만들 수 있다.
이걸 직접 하셔도 되고 이런 거를 이제 하도 사람들이 많이 짜니까 어? 이거 비슷한데?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는 게 그거 뭐야? 코드 제너레이터 렉서 제네레이터인가? 그렇게 쳐야 되나? 파서 제네레이터다. 파싱을 하는 애를 제네레이팅 해주는 걸 만드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거 어디 갔냐? 제일 유명한 거? 없네. 아니, 아무리 봐도 이 패턴이 맨날 반복되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요즘 HTML을 파싱하는 친구인 것 봐요. 얘가 제일 유명해요. 자바에서 돌아가는데 루트는 이거래요. HTML의 엔드 오브 파일인데 HTML은 뭐냐? HTML은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대요. 이탈릭이나 노말이죠. 이탈릭은 뭔데? 이런 거 HTML 이런 거. 노말은요 그냥 텍스트래요. 텍스트는 뭔데요? 이런 거래요. 레그렉스로 되는 거 그냥. 이게 HTML을 나타내는 거래요. 그럼 얘가 만들어낼 트리는 이 트리가 뭘 알겠냐? 이탈릭인지 노말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트리가 만들어지겠네. 파싱되면 기대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얘가 알아서 자바를 만들어줘요. 그럼 내가 이거 자바를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재미난 걸 검색하면 되겠죠? Rust, Parser, Generator 바로 나오죠. LR1 이것도 뭔 개소리냐? 이게 또 있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왼쪽 읽고 오른쪽 읽고 이거 걸려. Parser가 읽을 때도 이게 있거든. 근데 리커시브하게 읽거나 뭐 그런 것도 막 있으니까 이게 또 학문이 있어 나름대로 언어론이 있잖아요. 그 학문에서 다루는 그건데 나 잘 몰라요. 내가 이건 그걸 알고 있어. 왼쪽 일 거냐, 왼쪽 먼저 있냐, 오른쪽 먼저 있냐 이런 걸 알고 있는데 모르겠다 나도. 엘레강스한 파서래. 오 이렇게 좀 들어왔는데 재밌겠다. 러스트로 자네.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가 저걸 쓰고 있대요. 그래프 큐에 파서가 이걸 쓰고 있다는데? 아 누가 만든 거구나. 이걸 제이슨 파서 만들 수 있어요. 이 문법 가지고 금방 만들어요. 제이슨 파서는 되게 쉬워요. 토큰이 별거 몇 개 없어서. 그렇게 치면 우리 건 얼마나 쉽겠어. 문법이 쉬우니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재밌겠네요. 근데 하면은 일주일은 자 먹지 않을까? 그렇게나? 빨릴 수 있어요? 하루 정도 맛만 보시는 거 어때요? 찍먹 한번 튜토리얼 한번 따라해보면서. 오케이 찍먹 한번 합시다. 제가 키워드 파서 제네레이터랑 렉서 파서 그리고 칼레이도스코 이건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튜토리얼. 나 이 튜토리얼 보고 자신감 생겼잖아. 수업 왜 들어? 이 튜토리얼 보면 되는데. 오케이. 자, 해결됐습니까? 스펙 자체는 이걸로 충분하신 거죠? 전 충분해요. 확실히 내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예를 들어 뭐 3, 4번 줄였으면 좋겠다라든지. 우리가 맥을 쓰나요? 안 쓰지만 쓸 수도 있죠. 예를 들면 iOS 개발할 때.
아 이게 또 없앤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불편할 것 같네. 그러니까 언젠간 넣긴 해야 되는 기능이긴 해요. 하려면 지금 PR에서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오케이. 나중에 또 하는 것보다. 이거 4개 지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찍먹해 보시고 아 아니다 싶으면은 따로 이렇게 만드시고. 언젠가 한번 만들어 본것 같은데 이거 파서를 만들어 본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때 밀리시트 할 때. 군대에서 했다 에? 군대에서요? 군대에서 그 C샵에 인터넷이 안 되니까 라이브러리를 못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이슨 파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소름 돋네, 그것도.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밀리시타 때도 파서 썼잖아. 리덕스 쓸 때. 코드 제네리터 만들 때. 네, 얘 잠깐 볼게요. 얘도 비슷한 역할을 할것 같은데. 그러네. 얘도 피 썼네. 시험하면 뭐가 나왔지? 자바스크립트 파일 나왔죠. 그니까, 이렇게 보면은, 파서 제네레이터를 썼어요, 제가, 이때도. 제가 다 썼었고, 문법을 다 똑같이 썼었고, 이 파서 제네레이트 된걸 가지고, 파서를 만들어주고, 야, 씨, 옛날 코드, 진짜 끔찍하다. 나쁘지 않게 썼네. 그다음에, 어디야? 있다. 파서한테 소스 파일을 내면은 리졸트가 나왔어. 리조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함수 이름, 파라미터들에 대한 이걸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제가 스타트는 함수들이라고 했어요. 함수들은 뭐냐면은 어떤 함수 이름으로 돼 있고 아이큐먼트 들어가고 잠깐만 이거 뭔 문법이야? 이게 뭐지? 걔가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아 이렇게 있다고 뭔가 화이트 스페이스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함수에다가 다른 함수들인 것 같아요. 혹은 이거 이제 아래 거 보인다 아래 거 함수인데 리턴 머시기가 들어있는 거 같네. 아니다 이거 자바스크립트다 이거 PEG가 되게 특이한 녀석이라 이거 지원할 수 있는 거구나. 보면 여기도 중괄호부터는 그거구나. 이렇게 봐야겠다. 얘 한번 보면 돼. 펑션 하나 플러스 여러 개 이거나 하나입니다. 왜 이렇게 짜놨냐면은 아 이게 문법이에요. 약간 그 LR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의 문법인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야. 여러 개는 하나 플러스 여러 개거나 아니면 하나입니다. 그러면 하나는요? 펑션은 함수 이름은 네임이고요. 네임이라는 게또 있어요. 아래. 네임 형태고요. 타입이고요. 화이트 스페이스에다가 괄호 열고 파라미터 리스트를 받을 거고 파라미터 리스트는 파라미터 리스트 타입인데 뒤에 물음표 레그렉스 붙였는데 파라미터 리스트는 또 아래 또 있어 카테고리 리스트 그다음에 이 안에다가는 얘 위에는 파라미터 리스트랑 카테고리 리스트 받아서 혹은 없으면은 빈거 초기화해서 이거를 리턴해주라 이게 펑션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쭉쭉쭉 나오는 거죠. 리턴을 한다는 게 무슨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파산 리저트로 내보내준다는 거구나. 네. 근데 이거는 태그의 그거고요.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해요. 이런 형식이에요. 이게 되게 정형화, 아, 내가 써놨구나.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정형화가 잘 되어 있으니까. 기억이 날것 같기도. 이러면 우리가
그 파일 잠깐 볼까요? 어디였어? 스토어 스토리지 아니죠? 스토어 어 이렇게 썼었네. 뒤에가 카테고리인가 보다. 카테고리. 그리고 보기 힘드냐 왜? 이제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거지. 남들이 이거 개노가다 할 때 우리는 제네레이터 딱 만들어서 딱 돌리고 와. 그 힘을 가질 수 있다. 비프더님 이번에 이걸 해보시면은 그 힘을 얻을 수 있다. 능력 얻을 수 있다. 해보시려면 해보시라. 난 강추한다. 개강추. 그래, 러스트 하나만 써서 좀 편하긴 한데 러스트 하나만 안 쓰고 또 여러 언어 썼으면 분명히 또 뭐 했었을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아, 이거 옮기면 물어보죠. IPC? 우리 이런 거 있었지 않나? 네. 남유아이 IPC. 이거 NRPC인가? 루다 에디터 서버 날려도 남겨놔야 되나? 아니요, 날라갑니다. 아하. 아 잠깐만요. 저요? 잠깐만요. 날라갑니다. 기다려요. 오케이. 아 띵동 왜 갑자기 왜 이러고 있잖아. 되게 좀 안 좋은 말투 같다.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말투인데. 아, NRPC는 날리면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게 아마 얘인 것 같아요. 얘는 날려도 되는 거죠. 아 루다 에디터 IPC. 네, 근데 NRPC는 날리면 안 된다. NIPC N이 무슨 약자인가요? 남유아입니다. 아, 별겁네. 남유아의 Request Procedural Call입니다. 프로시저 콜. 쓸 일이 쓰려나? 나중에 우리가 서버를 만든다면? gRPC랑 비슷한 거죠. gRPC. gRPC 아십니까? gRPC. 네. 구글 RPC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거. 구글 RPC. 네. 이런 거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우리만의. gRPC도 되게 많이 쓰고 약간 잘 만들어놔서 내 스타일 아니야. 싫어. 말 나온 김에 네. 원래 목요일은 말 나온 김에 하는 날이야. Why? 호빵 애플이 자주 쓰는 용어인데 춤 우리말이래요. 자 봅시다. 공유할 만한 게 스케줄 진행은 파업이 아니라 이런 중간평가처럼 파업에서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파업 아니게 할 거고 느낌은 이런 거. 나 이거 팝업 예시인데 팝업 예시는 안 받을 것 같고. 야, 근데 진짜 닌텐도가 잘 만들긴 잘 만들더라고요. 팝업. 제가 근데 의외로 정말 감명깊게 본 거는 프린세스 메이커 5입니다. 프린세스 메이커 5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좀만 더 잘했으면은 충분히 2나 3만큼 성공했을 거라 생각해요.
아닌가? 이미 성공했나 이거? 너무 잘 만들었던데요? 뭐 귀찮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그냥 넘기면서 보는데 잘 만들었어요. 퀄리티 오지던데? 뭐가 애매하게 구려서 그렇지. 아무튼 이거 되게 잘 만들어서 이거 좀 많이 볼 것 같고 주간평가를 그 컨셉을 좀 잡고 있는데요. 컨셉은 원, 서큘러, CD, 뮤직, K-POP에 연습생까지 가려고 합니다. 왜 연습생까지 가려고 하냐면은 연습생이 없으면은 어떤 느낌이 갈 것 같냐면은 연습생 없으면 이 느낌 갈 것 같아요. 이 느낌이나 이 느낌? 근데 뭔가 이상한 거야. 이게 지금 연습생이잖아. 그리고 화면도 계속 연습생 얘기 나왔고 근데 그러면 이 느낌 나야 되지 않을까? 이 두 개. 제일 좋은 거는 베스트 혹은 왕도는 초반에 이렇게 됐다가 후반에 이렇게 바뀌는 약간 색깔 바뀌는 거 있잖아요. 뭔 느낌인지 알죠? 색깔 바뀌는? 뭐 배경이 바뀐다든지 노래 후반에 갈수록 그런 something. 좀 치는데. 오케이. 그래서 구성은 인트로 하고 박자 하고 메인 게임 하고 결과 페이지 나올 것 같은데 고민인 거는 중간에 미니 게임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추가 평가를 제가 13번 똑같은 거 하는 거 좀 지루하지 않냐고 했었었는데 전에. 아예 그래서 딴 거 넣어야 된다면 조금 이게 생김새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네. 레퍼런스는 잠깐 구경 좀 합시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느낌을 원한다라는 건데 이런 원형의 모양인데 그게 단순한 원이 아니라 음악과 관련된 거를 원하고 있어요. 지금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CD인데 나 멈춰봐. 이게 왜 안 멈춰? 뺀줄 시작하면은 저기 있다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게 마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리로 간다 보면 돼요. 근데 약간 이런 택티컬한 거라 해야 되나? SF스럽다 해야 되나? 약간 좀 CD라든지 그런 느낌 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컴퓨터스러운 그런 느낌 나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이거구나. 이것도 움직이는데 이런 그 음악 같은 이런 이퀄라이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나 이런 거 같은 이펙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하고 이것도 잘 만들었던데 타일랜드 사람이던데 막 안에는 아니더라도 이 바깥 느낌이 약간 저런 식으로 돼가지고 약간 눈 호강이 좀 될 수 있는 연습생의 느낌. 근데 연습생의 느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바닥 색깔인 것 같아요. 바닥 느낌이나 뭐 이런 거울 혹은 좀 껌무티틱한 그런 거. 근데 또 K-POP을 검색해보면은 다들 이런 조명, 화려한 조명의 색깔이나 특히 보라색이 많았어요. 보라색이나 빨간색. 또 보라색. 파스텔 잡아야 되는지 무대가 항상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렇네. 심지어 뭐 가요 대시즌 이것도 그냥 다 이런 식이고 인기가요는 완전 파스텔로 들어가고 뭐 이거는 애매해서 그냥 아무나 갖고 왔는데 결과 페이지는 아마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거보다 이거랑 완전 똑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리듬게임의 전형적인 그건데 좀 더 잘 보였으면 좋겠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나마 다른 리듬게임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DJMX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캐릭터도 보여진 게 더 나은 것 같고 그래서 주간평가 컨셉을 좀 잡고 있고요. 주간평가 컨셉에 대해 질문 있습니까? 밑에 피드백에 중점을 둔다는 이건 딴 겁니다. 딴 거.
연습생을 어디다 배경으로 넣는 거예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 이 재질의 느낌이나 톤 아니면 분위기를 넣을 것 같아요. 그 자체를 넣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혹은 배경, 배경이 이런 연습실 배경이라든지. 우리 쉽게 생각해보면 연습 배경, 우리 그 평가, 중앙평가 저번에 프로타임 만들었을 때는 미우님이 그린 배경이 있잖아요. 그게 이런 연습생들이 일하는 배경이었다가 우리 후반 갔을 때 이런 가요 배경으로 확 바뀐다 하면은 약간 느낌 있죠? 느낌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직 정확하게 그렇게 픽스된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한다. 방법은 생각해봐야 되고, 아이디어들에 대한 레퍼런스다. 제가 생각하는 추가평가란 뭔 느낌인지. 이거는 인트로입니다. 인트로. 뭘 생각하고 있냐면은, 이게 돌긴 돌 건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약간 뭔가 꺼내는 액션이라 되나? CD를 꺼내서 넣고 뭔가 돌아가는 느낌을 주고 싶은데 그래서 넣어놨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UI 테마는 오피스 365처럼 가려고 했다가, 이렇게 가려고 했다가 이것보다는 비즈니스 수첩 쪽으로 갈 것 같고. 근데 약간 이거 했었구나 예전에. 안 했나요? 안 했죠? 했나요? 했죠 이거. 회사 파티션 얘기하면서. 아, 여기에 대해서 따로 얘기를 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요? 회사 파티션 느낌 나게 할 것이다. 이걸 시스템 다이어리라 부르더라. 실제로 근데 이거를 이 저거를 이런 상품이 있어요. PDF를 파더라고요. 태블릿 안에 PDF를 팔아요. PDF가 11,000원이에요. 어떤 PDF냐면은 이거 비어 여기에 비어 있는 것들이를 팔더라고요. 이 느낌 괜찮은 것 같아서 이 느낌대로 할까 생각도 했었었는데, 에이 그럴 바에는 그냥 진짜 달력 쓰지 뭐라는 느낌. 이런 거 버튼 느낌이라든지. 이거는 왜 갖고 온 거냐면은 이런 색깔을 넣고 싶다가 아니라 버튼의 레이어 같은 거 레퍼런스로 한번 갖고 와봤고, 수첩 느낌, 뒤에 배경 저렇게 뭔가 부풀어져 있는, 근데 뭔가 책상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이것도 레퍼런스 하고 한번 볼까. 어드밴스티 장점도 있지만 부족한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 돈 주고 쓰기에는 더 좋아졌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 같기도 하고. 간단한 제품에 플레이 해보신 거 다 그거 달라진 게 없겠구나. 저 신색 메타박스는 왜 있는 거예요? 이 옆에요? 이거? 별 생각 없이 넣었습니다. 아 이거 왜, 넣었냐면은 얘가 이렇게 작지 않을 거라는 걸 보고 싶었어요. 아, 저 공간을 확장을 시킬 거예요, 저 배경이? 모르겠어요. 방의 배경이. 전체 다 넣을 수도 있고 모르겠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넣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이상했어요? 레터박스? 약간 상상이 안 된달까? 저 회색 배경이 패브릭 그 뭐냐 사무실 파티션 같은 느낌의 무언가에서 발길을 내리고 블러를 넣은 배경 화면이 된 그 친구죠. 그렇죠. 이게 여기까지는 맞고 팝업이라서 아마 뒤에 제가 블러 처리하는 것 같고. 여기까지는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흰색 레터박스에서 약간 에러가 생겼어요. 이걸 그냥 제가 키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키우면 딴 거 날라가니까. 그러고 저 배경도 들어가나요? 이 뒤에 파티션이요? 궁금해.
아니 작품의 방 배경 있잖아요. 스케줄 진행하는 작은 창 뒤에 그거는 그... 스케줄 진행 UI가 알아서 할 것 같아요. 아직 거기 안 갔어요. UI 디자인. 아 거긴 안 갔고. 오케이.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걸 안 갔네. 그걸 가야 되겠네. 가야 될 것 같고. UI를 그래서 추가평가랑 추가평가랑 미니게임이랑 그 미니게임 스케줄 진행이랑 미니게임에 대한 UI 제작 그 프로토타입일까? 완료되면 제작을 들어갈 것 같다. 근데 일반적인 제작을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컨셉을 보여드리고 그것에 맞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을 찾을 것이다 라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 이런 컨셉으로 가고 싶어요 인거지 이거 그대로 주세요는 아니거든요. 이런 자료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하실 수 있는 분. 그냥 제가 찾아봤는데 이 사이트도 돌아다니면서 이번 거 잠깐 봤었는데 크래프턴이 있어가지고 약간 바깝더라고. 그냥 보통의 UI 디자이너라면 이 정도까지 다 할 수 있나 싶은 느낌이네요. 이게 에셋도 다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맞나? 맞을 것 같은 느낌이? 에셋을 직접 만드셨을 것 같은 느낌이? 무슨 둘이지? 유니티. 어 이거 얼리얼인가 이거? 이거 얼리얼. 아까 건 유니티. 근데 이건 이제 뭐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UI는 보통 다들 하세요. 이런 HTML이라든지 CSS라든지 그런 것처럼 게임도 얼리얼이랑 유니티 직접 하시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하시는데 근데 이거 보면은 이거 다 에셋 본인 만드신 거거든요. 좋은데? 그래서 느낌 있게 잘 하시길래 오 뭐야 원래 다들 이 정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건 좀 구리긴 한데 근데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이런 느낌이 나는 디아블로 느낌 나는 이런 거라서 저렇게 하신 것 같고 그림은 엄청 잘 그리신 편 아닌데 우리 그림 맡기려는 게 아니고 이거 UI 맡기려는 건데 아 이것도 있어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본인 작업한 거 다 올려놨더라고요. 게임에 올라와 있는 거 올린 건가? 작업하다가는 못 올릴 거 아니야 유출 같은 거니까 타이틀을 만드셨다고 하네. 나도 포트폴리오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네. BTS 유니버스. 이건 또 뭐야? 이런 것도 만드신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약간 이게 되게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슬픈 게 제가 어떤 분인지 찾아봤죠. 근데 약간 지금 여성분이신데 애가 있으신 것 같아서 일을 괜찮게 하실 수 있으려나? 본인 직장도 있는데 걱정이 됐어요. 지금 넷마블에서 일하시잖아요. 넷마블에서 일해. 애도 있어. 애가 갓난아기인 것 같은데 약간 느낌이. 어? 이거 외주 맡기면 할 수 있나? 제가 이거 뭐 남녀차별하는 건 아니고 남자도 마찬가지야. 한번 물어는 봐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셨대? 에어 하셨대 에어 엎어졌.. 아 안 엎어졌구나 어? 에어 나왔어요? 에어 주셨잖아요? 그래요? 엘리온 엘리온으로 나왔어요 한번 엎어지고 아 이름이 바뀌었어요? 네 아 차라는 사람이 있어?
가슴 아프다 이런 말 하니까. 아 사람 있네. 약간 이거 보니까 강설이 형을 따라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UI 많이 쓰시니까 금강산지가. 순서 알려드림.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라. 그리고 신규 캐릭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렉부터 잡아라. 이것도 뭔가 그런 거 같다. 호드랑 얼라이언스 이런 거 같다. 레이 맞나보네. 쉽지 않지. 마이 패턴. 되게 양키양키하다. 캐릭터 이렇게 양키하다. 어지러워. 이런 SMR 보면 또 귀여워요. 귀염귀염하게 잘 그리셔. 아 옛날에 이런 게임 어떻게 했을까. 늙어서 그래. 핸드폰에서 보면 또 괜찮을지도. 폰에서 보면 더 작지 않나? 네. 그럼 덜 어지럽겠죠? 지금 크게 보니까 화면 꽉 차서. 아 오히려 크면 더 어지러울 수 있겠다. 바퀴벌레도 작은 게 좋겠다. 아니 아닙니다. 아무튼 제가 올라온 거를 봤을 때 그 다른 외주 하시는 사람들 제가 많이 찾아보지 않았지만 어떤 한 사이트 다 들어갔을 때 가장 괜찮은 사람이 저분이었어요. 근데 저분이 프린스터가 아니라 직접 업무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거 하나 그냥 프로젝트 맡겨볼까 UI를. 근데 잘 나올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의심이 되긴 하네요. 의심이 되긴 해. 바쁘실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느낀 거는 맡겨야 된다 생각해요. 타키키님처럼 지금의 타키키님처럼 제가 드라이브하고 타키님이 제가 그리려는 대로 그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별론 것 같아요. 결과물이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통짜로 컨셉은 이런데 이 안에서 한번 해봐. 한번 보여. 최선을 다해봐. 그래야 결과물이 잘 나온 것 같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UI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네요. 다행이에요. 스토리도 잠깐 진행을 했었는데 이렇게 뭐 많이 했니? 말이 안 했어 실제로는. 단독곡 제작 이거 어떻게 하지? 생각 많이 들었고요. 지금 제가 내용을 좀 바꿨어요. 뭐를 바꿨냐면은 예전에는 작곡가가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대회 나가는데 몇 명의 친구한테만 단독곡을 주어지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그 목소리 맞춰서 나랑 그런 느낌이었는데 뭔가 비현실적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바꿨냐면은 하연이의 친구가 작곡가가 있어요. 그래서 하연이가 대회 나간다는 거 알아서 자기 노래를 주겠다고 해요. 그리고 갈등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서 빨리 만들었다는 상황이고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시켜야 된다. 그런데 어떤 거를 제공할 거냐면은 하연이랑 PT의 미묘한 세대 차이가 나든지 인터넷 친구라는 거에 대한 주제를 좀 던질 거고 하연이랑 이 친구가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인터넷 친구 사이에요. 트위터에서 만났어. 하연이랑 PD가 곡을 만드는 거랑 유저가 직접 선택하는 거 이거는 일단 뒤로 빼놨고 아래로 빼놨고요. 친구는 원래는 다른 데 자기가 쓸 노래였고요. 그 기획 자체가 엎어졌어요. 일본 쪽에 보낼 거였대요. 근데 이 노래가 하연이한테 어울리고 또 친구니까 도와주고 싶었다. 하연이도 친구가 준다고 하니까 뭐 어차피 가요 부를 거 이거 내 노래 하는 거 뭐 다르지 않잖아요. 그리고 곡도 자기한테는 나쁘지 않다.
예전에 자기 방송했을 때 자주 듣던 노래나 그런 노래 비즈니스를 한 거니까. 또안 되면은 다시 뭐 가요하면 되니까. 시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회사에서는 곡을 다음 주까지 정해라 인 거지. 지금 당장 못 바꿔 이건 아니니까. 그리고 자기 노래 생긴 것도 좋으니까. PD는 PD가 작곡가랑 얘기한 게 아니고요. 하영이가 트위터로 둘이 얘기해 주고받고 있어요. 자기가 이제 빠져 있잖아요. 자기 듣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걱정이고요. 그리고 둘이 만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둘이만 얘기하고 있고. 데드라인 좀 다가오고 연락이 안될 때가 하나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걱정인 거는 유저가 곡 제작에 참여하는 재미를 주려고 했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그게 정말 재밌나? 의미 있을까? 너무 이 6주차에서 8주차 사이 조그만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그 비용 대비 효과 있을까? 고민이 좀 들고요. 선택지는 한다, 안 한다. 콘티 방향성 어떻게 되느냐? 작곡가 한 번도 얼굴이 안 나올 겁니다. 약간 제가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많이 힘든가 봐요. 약간 리소스를 줄이고 싶나 봐.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유저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어해서는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2주차, 8주차 전에 악플 사건이 바로 있었고, 악플로 고소하는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6주차, 8주차랑 뭐가 동시에 돌아가냐면은 마케팅 유튜버 그게 동시에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빡세면은 유저의 그 심리적인 그게 너무 긴장만 될 거거든요, 계속. 그래서 이건 약간 좀덜 긴장되게 하고 싶고, 8주차까지 수요일까지는 곡이 정해져야 한다라고 제가 그냥 리미트를 딱 걸어놨어요. 6주차, 8주차 스토리인데, 컨셉상 8주차 수요일까지는 곡을 정해야 돼. 가요할 건지 아니면 자기 곡할 건지 일단 곡을 정해야 그때부터 연습해가지고 13주에 대회 나간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연습 시작할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 하연이가 PD한테 갑자기 얘기를 꺼냅니다. 친구가 곡 만들어준대요. PD는 선임한테 물어봐서 자기는 뭐곡 나와서 해도 되나요? 해? 선임 쿨하게. 근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하연이는 PD한테 곡이 미완성이라는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선임은 PD한테 그럼 언제 되냐? 글쎄요. 막바지에 친구가 늦게까지 작업하느라 졸두해서 하루 연락이 안 되고, 이건 일부러 넣어봤고, 긴장 한번 줄이고 싶어서. 늦을랑 말랑하게 곡 받고, 그다음에 PD한테 이제 남은 것은 마케터와 싸워서 이기는 거다. 이거 조금 약간 그 신경이 쓰여가지고 좀 약하게 갈까 생각하고 있고, 월요일날 곡 만들어준다고 얘기하니까 뭐 어떻게 진행된 다음에, 금요일날 선임이 곡 준비 잘 됐냐? 답답합니다. 아니요, 아직 안 나왔는데요. 아,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내야 돼.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월요일날 친구가 주말 내내, 친구 연락 안 받아요. 또 좋답니다. 8주차 월요일인데? 수요일까지 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애가 졸도 해가지고 쓰러져서 연락 안 받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작업은 다 했어, 다행히. 그래서 곡을 딱 받습니다. 곡 제출합니다. 선임은 요즘 애들 이런 곡 좋아하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이런 느낌이고. 근데 완전 다 세하게 안 써놨네. 왜그 일본 곡이다. 일본에 기획 맡기려고 일본에다 내 주려고 했는데 곡인데 왜 일본 쪽이냐? 그 시간이 좀 걸리는 이유를 완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를 위해서. 그래서 한국 정서에 맞게 편곡을 약간 하느라 시간이 걸린다라는 이런 개념을 위해서 일부러 이걸 넣었어요. 치밀하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떠십니까? 뭐 곡을 넣고 말고 아이고 전체적인 전체적인 감상평 먼저 봅시다. 그럴 듯하네요. 있을 법칙하다? 있을 법하네. 재미있어요? 재미는 이제 디테일한 거에서 말 대사를 어떻게 짜는지. 스토리 자체에서는 뭔가 재미를 느낄 건없기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비프님이 얘기한 거가 약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요. 그 뭐라 하면 좋을까? 모든 유저가 다 팬이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집 주변에 롯데마트나 이마트 있어요. 가면은 혹시 프리파라 이런 게임이 있어요? 뭔지 모르죠. 이런 게임이 있어요? 아 수영이가 한다는 그. 예. 근데 프리파라 게임기 앞에 보면은 의외로 꼬마애들이 아니라 어르신이라더나 나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나이 때라고 하더라. 더 나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진심으로 즐겨요 이거를. 뭐 말하려는 거냐면은 우리 게임도 아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왜 즐기는지.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남들이 우리 루다 봤을 때 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빠져가지고 되게 좋게 보시고 좋게 게임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그런 분들한테 선물의 개념이라 해야 되나? 방금 되게 강선이 형 같았어. 강선이 형이 너무 많이 내가 너무 많이 봤다. 강선이 형 영상을 추억. 강선이 형이 형이 좋아하는 추억. 시간, 추억.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논치인 것 같아요. 뭐, 우리 게임 여기까지 만들 것도 아니고, 앞으로 쭉 나올 건데, 그냥, 첫 번째로 좋아해 준 거에 대한, 뭐라 하지? 선물? 그러니까, 그 노래 갖고 이제 다음 거 기다려주세요. 약간 이게 되니까. 그런 느낌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의문은 항상 있긴 해요.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까. 그리고 그거 하려면 우리가 재미난 선택지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줄 수는 있을까. 선택지 재미난 걸 많이 못 줄 것 같은데 해봤자 뭐 가사 정도? 가사만 해도 사실 맞아요. 가사만 해도긴 해요 사실. 당장에 지금 바바코노미가 부른 노래 가사 내가 진짜 선택할 수 있다? 시발 10만원 내겠습니다. 이런 게 전에 있었나? 없지 않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아이돌 마스터나 러브라이브나 그런 거 잘 안 하니까 모르기도 하고. 프리파라 이거 카드가 나와요. 카드. 내가 플레이한 게임 그 캐릭터에 대한 카드가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이 게임에 입고 있는 거 그대로 나온다고 했나? 뭐지? 프린터인가? 제가 이건 그리고 저걸 이제 나중에 넣으면 저거 다시 입고 막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 친구 중에 하는 친구가 있어 들어봤는데 그리고 자기 뭔데 이거? 있다. 이 계정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 아까 입던 옷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네. 아, 그 옷이네. 카드를 주는 거다. 그 옷인데 똑같은 옷. 이 옷 아니에요? 결정하겠습니다 하니까 저거 맞느냐라고 보면은 맞네. 어떻게 했을까? 홀로그램이 박혀있네? 어떻게 했지?
미리 다 준비해놨나 앵기를? 잘못 들었네. 저거 이제 스캔해가지고 이제 옷 입히는 거야. 잘못 들었더라고. 처음에는 솔직히 QR코드만 넣어도 돼. 사람인지라 좀 안 좋게 봤었는데 이제는 좋게 봐. 아, 시간 제한이 있어? 이거 좀 즐기시는 분들은 그 뭐라지? 북 갤러리 북이라 해야 되나? 그걸 들고 다녀요. 자기 그 유리왕처럼 이렇게 모아놔서 다 꽂아놔 앨범에다 막. 아, 이러면 같이 하겠다. 잘 만들었네. 게임 되게 단순하네. 그냥 리듬 맞춘 거구나. 일렬로 세워놓으니까 좀 빠친코 기계에 앉아있는 아저씨 같기도 하고. 아, 그 느낌 나요. 실제로 가면 좀 그래. 그래서 별로였나? 아, 이거 왜 누르고 싶지? 오늘 그 뭐냐 마리오 카트 데이 하던데. 어? 스플래툰 데이 하네? 민나또 이쇼니 따코르 니에. 이거 뭘까? 일본어로 일본어를 설명해주면 어떻게 알지 이거? 칠하고 싶다. 메리따쿠따이 스플래툰이니까. 아, 보면 안 돼. 재밌네. 아, 플로그램 너무 좋아. 아무튼 스토리는 더 생각해 볼 건데 이거 이 정도만 해보고 지금 앞에 거를 다시 가려고 해요. 악플 사건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보니까 앞에, 아, 특히 이게 겹쳐있는 애들은 앞에 거가 어느 정도 결정돼야지 뒤에 거가 좀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래서. 근데 이 얘기는 했나? 2주차 바꾼다고? 했었죠? 응. 어떻게 바꾼다고? 대화 간결하게 이거.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이 대사는 뭐 같은데 간결하게 만든다는 건 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 내가 저번에 그 얘기 했다 보다. 위에 거가 되게 길고 좀 오글거려서 다시 땄습니다까지만 얘기했을 것 같아. 피자 하연이 선임한테 까이는 건 그대로 쓸 것 같은데 까이고 난 다음에 약간 오글거리는 거를 좀 뺐거든요. 지금 오글거리기 좀 있긴 한데 이게 약간 또 시간이 지나니까 덜 오글거리게 짤 수 있는 것 같아. PD가 유튜브 할까 봐. 누구요? 너? 응? 여기서 해볼 거냐고 얘기가 나와서. 그걸 왜 님들 정해요? 그래서 지금 상의하려고 했어. 그래서 혼났어. 그러니까 그걸 왜 님들 정해요? 정해진 건 아니고. 왜 내 유튜브 때 나는 몰라? 이제 정해야 돼. 그래서 혼났어. 아, 근데 이렇게 싫다 너무. 약간 오글거린다. 다 지우고 싶다. 맨날 이런 식이야 다들. 전 속에서도 이랬어. 그래, 그래서 혼났어. 으악! 미안하다. 내가 좀 알아보느라 좀 늦게 말했는데 이게 좀 장단점이 있더라고. 네, 뭔 말이냐? 피님, 응? 저 뭐 하다 온 줄 알아요? 유튜브에서 일하다 왔다. 누구야? 다 물어봤냐? 미안하다. 위에는 이거보다 더 길어서 더 짧아졌다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일단 얼굴 까야 되냐? 어, 근데 니 어차피 데뷔하면 얼굴 까야 되지 않냐? 그러면 또 사람들 얼굴 가지고 또 야, 뭐 어떠냐? 너 정도면? 저 정도면요? 어? 너 정도면? 어? 저 정도면요? 이게 뭐야? 내가 그걸 말로 해야 해? 어? 누가 데려왔는데? 히히히히히히 어, 퍽! 어! 이런 거 고민하지 말고 아무튼 유튜브를 하는 게 낫겠지? 해야죠. 왜 안 해요? 이걸 말했으면 금방 되는 건데 고민하고 있었냐? 어, 그렇다. 피니
게임에서 팀워크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말을 해야 된다. 피 없다. 힘템 달라. 얘기해 준다. 지 인벤에 임직 언제 내가 대야? 너 싫어하지 않았지? 아 그래. 아 이거 빼고 싶다. 너무 설명하는 것 같다. 너한테 좋은지 아닌지 말을 써봤는데 뭐 됐다. 그러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봐라. 너 괜찮고 있냐? 네 채널이랑 이거 똑같죠? 어 나 큐타는 게 좋다. 나처럼 푸크? 아니 뭐 큐타한 거 입력하고 하연이가 큐타한지 모르겠는데 피디님이 물어보고 결정한 거니까 이렇게 합시다. 괜찮겠냐? 나중에 바꿔야지. 나중에 지가 바꾼다 이런 걸로. 예전 거는 너무 길어요. 봐봐요. 요 약간 넵 다크다크 했나봐 내가 쉽지 않래. 하, 이게 뭐라고 33페이지짜리에 이걸 써라는 거냐.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다 읽는데 한 시간 되겠다. 어? 게임 플랜 다 나와있어 이거 때문에. 유스타 때문에 저 너무 길어. 아 삼자주차도 길지. 다 길어. 어떻게 오는 게 큰일 났어. 좋겠네. 알차네. 좋네. 삼자주차나 잘 나올 거. 아 나지 나지 성우가 진짜 어떡하지.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지 성우는 아,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하연이 성우를 그 캐릭터 아직 못 잡은 거? 타키님 들어오면 그때 이제 잡고 성우님이랑도 얘기해서 잡아야 될, 목소리 잡아야 될 것 같고. 나진은 제 생각에는 일반 성우 말고 성우 학원이라든지 좀 넓게 넓게 뿌려가지고 그거 보려고요. 오디션 안 할 것 같고. 저렇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하시지 안 할 것 잘 안 할 것 같아서. 성우님들이 모르겠다.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고. 아무튼 할 것 같고. 2주차 아래 내용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는데 뭐 예전이랑 별로 다르지 않으니까 별 생각 없죠? 긴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도? 아, 좋아요. 내용은 달라진 게 있어요? 똑같아요. 더 간결하게 가거나 더 인간이 말할 만큼 바꾸거나 좀 덜 오글거리게 좀 바꿔볼게요 계속. 아, 마지막 작담으로 타키님이랑 저랑 약간 생각이 통일한 게 비슷한 게 있는데 그 한국 성우분들의 목소리를 되게 싫어하세요. 어떤 성우? 한국 성우들. 예. 네. 연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끼냐면은 연극 같은 느낌 나거든요. 그렇잖아요. 약간 연극 같잖아요. 톤이. 그거 똑같이 싫어하시더라고. 어, 아 다행이다. 나의 약간 나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휴, 나만 그런 줄. 그래서 아 나중에 성우님들한테 요청사항 드릴 때도 좀 쉽게 드릴 수 있겠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어? 저 사람 탓이래요. 또 공약 거 있습니까? 어... 겁니다. 어우 힘들다. 아 힘들어.
아...